오케이. You have a good time too. 오케이. 자, 여기는 다낭에 있는 골든베이 호텔. 현재 제가 여기 금액을 88,000원 주고 온 것 같아요. 일단 체크인을 한번 와볼게요. 어디서 할까? 여기서 할까? Check in. Welcome to the Golden Bay Hotel. Thank you very much. Twin bed? What is name? 저희 지금 3시 30분에 지금 와서 그 슈퍼웨어룸 트윈 베드 두 개, 침대 두 개짜리 있는 거 방을 이야기했는데 전산 착오 때문에 뭐 방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프리 업그레이드 딜럭스룸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또 뭘 받았냐면은 요걸 받았어요. 애프터눈 티 바우처. 그러니까 여기 식당이 3층하고 28층에 있어요. 근데 일반 손님은 3층, 그리고 VIP 손님들은 28층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28층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대요. 오, 좋은데요? 여기다가 키를 대고 들어가요. 들어가자마자 여기다 키를 꽂아야겠죠? 네. 불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일단 방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렇게 옷장 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커피포트, 그리고 TV, 커튼 있고요. 침대는 싱글 침대 두 개 있어요. 여기가 디럭스룸이래요. 그리고 여기 소파베드 비슷한 거 하나 여기 보이고요. 그죠? 일단은 창문을 열어보면, 야, 지금 여기 11층이거든요. 창문 밖에는 이렇게 의자가 하나밖에 없네. 그게 좀 아쉽네. 그리고 네, 여기 이렇게 앞에 이런, 지금 저 다리가 다낭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가장 긴 다리예요. 저 다리. 그리고 저기 앞에 해가 쫙 비치고 멋있네요. 와, 좋네. 오늘 수영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바로 씨뷰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네, 항구 비슷한 게 하나 있죠. 뭐 나름 이런 풍경 좋죠. 뭐 너무 베트남틱하고 좋은데요. 저는 이게 뭐죠? 아, 이게 어떤 제품명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바디로션, 샤워젤, 컨디셔너, 샴푸 이렇게 4개 있네요. 그 다음 뒤에 유리컵 2개 있고, 그리고 여기에 손 닦으라는 수건 2개에 요 안에 뭐 치약 칫솔 뭐 이런 거 있는데, 아, 요 포장은 좀 아쉽네. 그냥 이건 좀 싼 호텔에서 포장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도 역시 네, 여기 전기 꽂을 수 있는 코드 있고, 그리고 위에 거울 이렇게 있죠. 또 변기 앞에는, 아, 이것도 좀 아쉽네. 네, 되게 없어 보이죠. 휴지거리, 그 다음에 쓰레기통. 좀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여기 세이프티 박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런드리 백, 그리고 여기 위에는 네, 이거 헤어드라이기 같아요. 이렇게 세 개 있고, 문 열면 이렇게 위에 불이 들어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불 들어오죠, 이렇게. 그리고 한쪽 닫고 옆에 또 열어보면, 아, 여기 가운 있죠.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다림질 할 수 있는 다림질 판에, 그리고 아래는 다림이 있고요. 슬리퍼 새 거 두 개 있어요. 오케이. 그럼 냉장고 미니바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봤더니 쌀국 맥주 두 개, 하이네켄 두 개, 스프라이트 두 개. 아, 이거 세팅도 좀 없어 보이게 했는데.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은 여기는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여기 신발장도 보이잖아요. 여기 신발장에다가 본인이 신고 온 신발을 넣고 들어가야 돼요. 오늘이 일요일이고 주말이라 지금 뭔가 오늘 밤에 여기서 뭐 파티 같은 거를 할 것 같아요. 뭐 주말이니까. 근데 나름 얘네들이 이제 뭐 여기 손님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좀 많이 하나 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호텔, 제가 예약한 거는 골든베이라는 호텔인데, 이 골든베이라는 호텔 이랑 똑같이 생긴 건물, 그러니까 이 건물이 D글자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강변 앞쪽에 있는 거는 골든베이 호텔, 그리고 그 한강변 뒤쪽에 있는 똑같은 건물이 바로 시타델 호텔이에요. 나는 그거 잘들 보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예전에 여기를 한번 와봐서 골든베이 호텔이 한강변 앞쪽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C뷰로 네, 방을 달라고 했어요. 뭐, 무료 업그레이드도 받고 좋죠. 자, 아무튼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은, 자, 이제 여기 뭐가 보이느냐. 예, 애기 너무 좋아하죠. 이 앞에 이렇게 바다가 촥 보여. 수영장이 있고요. 그리고 저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이죠. 야, 오늘 뭐 수영하기 딱 좋은 날씨죠. 왜? 이 다낭은 햇빛이 정말 뜨거워요. 뭐 온도가 겨울철에 낮다 하더라도 뜨겁기 때문에 이게 살이 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을 막 짓눌러놔. 그래갖고 긁지도 못해요. 짓눌러니까. 아무튼 네, 이 호텔의 자랑, 시타델 호텔과 골든베이 호텔의 자랑은 바로 이 루프탑 수영장이에요. 꽤 커요. 지금 저 끝에서부터, 자, 이쪽은 이제 다낭 배경이 쫙 보이겠죠? 네. 저 끝까지 제가 보기에 대략 한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100m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너무 멋있죠? 그죠? 네. 와. 자, 오늘 수영장 한번 경험을 해보러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는 지금 저기 수영장 끝쪽으로 보이는 저 강이 보이는데 저게 이제 한강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편에 제일 높은 빌딩 두 개, 저기 노보텔 있고 왼쪽 편에는 저 빈펄 네, 호텔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정면으로 보이는 데가 바로 공항 쪽 있는데 그죠? 네. 여기 사람들 쫙 있고 네, 오늘은 한국 분들은 별로 안 보여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말은 들리네? 한국 분들은 안 보이는데 네. 중국 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올라와 있는 이 건물이 네, 골든베이 호텔이고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시타델 호텔인 것 같아요. 네, 방은 대부분 다 저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전부 다 발코니 있고 네. 그리고 옆에 풍경을 보시면은 네. 아래쪽에는 이제 아직은 빈 땅이죠. 저기 이제 뭐 이런저런 건물들이 막 들어오겠죠.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 미케비치가 쫙 보이고요. 아무튼 여기는 지금 이제 메인 수영장이고 그 다음에 아 여기는 애기들 노는 애기들 풀장인가 봐요. 네. 애기들 풀장도 전망이 끝내주죠. 와 너무 멋있다. 자 애프터눈 티를 시켰어요. 애프터눈 티를 시켰더니 뭐 커피는 종류별로 있고 차도 뭐 알아서 원하는 거 시킬 수 있고 저희는 그냥 블랙커피 시켰고요. 대충 보면은 뭐 그냥 초코쿠키 하나 머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뭐 케이크 종류별로 3개 이거는 뭐 그냥 데코 때문에 뭔가 마요네즈하고 케첩 같아요. 그리고 샌드위치 비슷한 거 그 다음에 올리브하고 햄 그 다음에 연어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모양만 이쁘게 한 거 애프터눈 티 그냥 한 3시간 말라 비틀어지는 맛 맛이 없어요. 햄은 맛있어요. 햄은 냉장고에 있다가 꺼냈겠죠 당연히. 그러고 이게 뭘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케찹 이거는 마요네즈 디저트 요거는 맛있어요. 와 밤에는 또 이런 또 아름다운 네. 풍경이 자 지금 저쪽에 저기 꼬마 애들 3명 초등학생 애들인데 쟤네들은 인천 청라에 사는 애들이래요. 네, 저랑 아주 한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재밌는 친구들이에요. 저한테 저 별것도 아닌데 유튜브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와 너무 멋있다. 여기가 이제 한강 쪽 뷰예요. 자 여기 골든베이 호텔의 저녁에 지금 199,000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10,000원 정도로요. 여기에 BBQ 그 뷔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입구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야채 아 여긴 쌀국수 만들어주는구나. 아 그 다음에 여기 돼지고기 통으로 구운 거 저거는 그냥 그 뭐야 디스플레이 같아요. 여기 보시면 생선부터 시작해서 튀김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아 고기 소고기류 생선 머리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 다음에 닭다리 그리고 뭐야 굴도 있고요.
뭐 고기류는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쪽 라인에도 뭐 밥도 있고 뭐 반찬도 있고 쫙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디저트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빵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이 199,000동 만원인데 보면은 여기 음료수하고 저기 맥주 보이시나요? 맥주? 네. 맥주까지 포함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바나나 뭐 과일 같은 것들 보이고요. 그리고 이건 뭐지? 아, 이것도 베트남 디저트인가 봐요. 여기다가 뭐 야채 샐러드 같은 것들도 있고, 와, 근데 고기류가 엄청 많으니까. 아, 그리고 여기에 또 맥주가 있네요. 네, 보시면은 생맥주 같은 것들 이렇게 따라놔서, 네, 먹고 싶은 사람도 알아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아, 이건 또 그냥 그 주스가 아니라 환타네. 여기 스프라이트, 네, 콜라까지. 네, 근데 이제 얼음이랑 같이 합쳐놔서 이미 김은 다 빠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 저쪽에 꽉 찼고요. 그리고 또, 네, 이쪽에도 거의 꽉 찼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음악 소리 좀 크고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음식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만 원이면 뭐 먹을 만하지. 자, 그러면 또 먹어볼까요? 자, 음식 보았어요. 뭐 종류별로 이래저래 뭐 바베큐 종류는 다 있어요. 근데 그 광고에는 그 크랩하고 게하고 새우가 보였는데 새우가 안 보여서 새우 없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냥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분 뒤에 주방장님이 새우를, 네, 요리를 엄청 해갖고 저를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뭐 소고기 한 피스, 돼지고기 한 두 피스, 뭐 오징어, 생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새우를 이렇게 또 주셨어요. 그래서 새우 먹는 낙이죠. 만 원 내고, 네, 오늘 한번 또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려고요. 여기 맥주 포함이고 뭐 환타, 사이다 아까 보셨을 때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환타 가져왔어요. 아, 너무 맛있겠다. 자, 그럼 시작하죠. 아, 여기 호텔에서 하는 이 BBQ 파티가 그 투숙객한테는, 제가 여기 보니까는 여기 뭐 한국말을 잘 모르겠어. 호텔 실내경호라고 한 거 보는데 대충 예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투숙객한테는 199,000동 만원이고요, 투숙객이 아닌 분들한테는 299,000동 15,000원 정도 하네요. 자, 유치하지만 이 호텔의 또 다른 볼거리, 여기는 보니까는 지금 뭐 전 세계에 그 좀 유명한 건물들 있잖아요. 네, 저쪽에 보니까 에펠탑도 보이고, 그 다음에 개선문도 보이고, 네덜란드 풍차도 보이고, 네, 이런 것들을 좀 그 뭐 실물 사이즈보다 크진 않죠, 당연히. 네, 좀 작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또 사진 좀 찍으면은 괜찮게 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베트남, 여기 다낭 사시는 진짜 베트남 사람들 되게 좋아하겠다. 저는 뭐 그 우리나라 부천에도 아인스월드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여기 조식은 일단 3층에서 먹을 수 있는데 3층이 좀 꽤 큰 식당이거든요. 여기 사이즈가 큰 만큼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3층에는 정말 돋대기 시장이었어요. 음식을 볼 수조차 없어요. 줄이 2중 3중이야.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업그레이드를 받아서 체크인할 때 이 28층에 있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라고 있어요. 라운지, 비싼 방 쓰는 사람들 라운지 이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조식을 한대요. 여기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컴백. 아이고. 자,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일단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 커피 잔과 음료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치즈 있고, 땅콩.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치즈랑 같이 먹는 거죠. 그다음에 햄 종류, 그리고 토마토 등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 같은 거 열어보면 이렇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건 뭐지? 컨디먼트. 아, 죽에다가 올려 먹는 거. 그치, 여기 죽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쌀밥이 있고요. 그리고 면하고. 얘들은 저 당근하고 갈비 같은 거를 많이 해서 먹네. 그 다음에 일반 빵 같은 것들 있고, 잼 종류들, 그 다음에 페이스트리들. 그리고 여기 야채 종류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거트. 그 다음에 저거 한번 봐요. 아, 이거 야채 또 일일이 담아놓은 거구나. 아, 이거는 과일이네. 수박도 다른 것들보다는 좀 예쁘게 잘랐네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주스. 여기 주스는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진짜 생과일 주스네. 그러니까 워터멜론 주스, 수박 주스 있고, 여기는 오렌지 주스. 그리고 이거는 그린 디톡스래요. 모이하고 그 사과하고 샐러리하고 브로콜리하고 넣어서 물 만들었나봐요. 그 다음에 망고 스무디. 오, 첫 번째 접시. 조식을 하도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이제는 뭐 두 접시, 세 접시 먹기는 힘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서. 네. 지금 제가 떠온 거는 이렇게. 아, 그 다음에 100% 수박 주스.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에 앉으니까는 이거 히말라야 솔트인가요? 이것도 있고. 그리고 후추도 직접 우리가 갈아서 먹을 수 있는 후추통도 있고. 좋네. 확실히 가격이 있는 만큼 또 그만큼의 차이는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쌀국수는 따로 주문을 할 수가 있고요. 예쁘게 잘 나오네. 조그마한 그릇에. 그리고 여기 쌀국수 주문하니까는 옆에 매운 고추, 양파 절인 거, 그 다음에 라임, 그 다음에 여기 핫소스. 이렇게 같이 나와요. 맛있겠네요. 대부분의 호텔에서 그 계란 요리를 시키면은 뭐 계란 후라이, 아니면 스크램블, 뭐 오믈렛, 요 정도가 대부분인데, 여기 호텔은 이렇게 에그 베네딕트도 시킬 수가 있어요. 맛있겠죠? 자, 두 접시만 먹고 마지막 접시 과일이에요. 이제는 많이 못 먹겠어요.